행동을 제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좀 정신도 많이 없으셨을 테고, 그다음에 기력도 많이 빠지셨을 테고, 좀 여행을 가고 싶고 힐링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딱 적절하게 내년 개면연에 좀 그렇게 좀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겨울이 벌써 다가왔습니다. 거의. 이제 금방 2023년도 다가올 것 같은데 사실 2023년에는 네. 좀 어떠한 나이들이 좀 대박이 날까? 네, 일단은 저는 이제 호명하기 전에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준비한 사람이 더 잘 흡수를 하고 더 이렇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냥 숨만 쉬면 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. 네. 절대 그건 아니에요. 내가 노력을 해야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건데 노력도 안 하고 오겠지 라고 하는 건 절대 올 수가 없고,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게 짜고 아 벌리는 거랑 감을 따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 사람이랑 틀린 점은요? 노력을 했네요. 그렇죠. 노력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.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야 다른 방송에서는 내 나이 나왔는데 다른 방송에서는 내 나이가 안 나왔는데 내 나이가 나왔네 하시더라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좀 틀리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간절한 마음에 그거를 좀 이제 흡수하실 그런 준비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제 경험이기도 해요. 이거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도대체 그래서 어떤 나이가 대박 난다는 거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실 텐데 그렇죠. 어떤 그렇죠. 나이가 이제 대박이 날까요? 일단 첫 번째로 임술생으로 82년생 분들 네. 네. 이분들은 이제 귀인이 좀 도와주실 이런 형국이세요. 그래서 이제 귀인을 나타나서 형국이라 하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내 행실 노력, 내가 이제 또 귀인이 될 분이 있으실 거잖아요. 그분을 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만나거나,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PD님하고 조금의 안면이 있다 하더라도 네. 제가 노력하려고 시간 있으세요? 커피 한잔 하실래요? 밥 한번 드실래요? 축척이 되어 있을 때 저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라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. 나 좀 도와줘. 피디님 노! 하시잖아요. 그죠? 그 위치거든요. 그다음에 이분들은 좀 문서, 그다음에 이동수가 있는데 무리한 이제 문서를 잡으시려고 하거나 무리한 이동을 하시는 건 금물입니다. 돌다리라도 두들겨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나이가 있을까요? 다른 나이가 이제 무진생의 88년생 분들. 이분들은 남자 여자로 좀 따져서 말씀을 드릴게요. 남자분들은 일을 전진하라면 내가 계획을 위해서 자신감을 갖고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를 조금 이제 혼자 하시는 프로젝트면 좀 과감하게 하시는 게 있고, 동료가 있고 조언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조언을 잘 들어보시고 내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하셔서 하시면 좀 성과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. 네. 근데 무리하게 내 의견만 막 주장을 하신다고 하면 성과는 있더라도 팀 내부에서는 뒤로 빠지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이렇게 잘 이루어지시면 풍성해지니까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유로운 여행, 힐링할 수 있는 여행, 내가 이제 기분 좋은 힐링, 기분 좋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고, 부부, 배우자가 있으시면 좀 아이, 임신 이런 이렇게 좀 느낌이 들거든요.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딱 사회의 딱 중간층이거든요. 네. 한 회사에 팀장이신 분들도 있고 부팀장이신 분들도 있고, 행동을 제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좀 정신도 많이 없으셨을 테고, 그 다음에 기력도 많이 빠지셨을 테고, 좀 여행을 가고 싶고 힐링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딱 적절하게 내년 개면연에 좀 그렇게 좀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혹시 또 다른 나이도 있나요? 그럼요, 있죠. 일단 이분들은 좀 말씀드리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요. 그게 뭐냐면 이분들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어차피도 잘 될 텐데 이러시면 안 돼요. 노력은 하셔야 합니다. 노력해야 그렇게 그만큼 성과가 좋으신 거니까.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어떤 거냐면 무인생, 이제 98년생 분들. 범띠분들은 남자분들 하면
취직을 하시거나 또 이동이 조금 있으실 확률을 좀 많이 높으신데 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. 사업은 절대 안 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직장을 가시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. 이직을 하시기에는 충분한 그 회사의 데이터를 갖고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이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도 좋고요. 네. 사업도 좋으세요. 좋은데 그래도 사업 쪽으로 나는 좀 가고 싶다라고 준비를 하신 분들은 사업 아이템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장 조사도 하시고 이런 아이템이 흥행을 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아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지 않고 난 그냥 사업할 건데 뭐 어차피 잘 된다고 하잖아 이러면 금방 망해요.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하시면 잘 되실 거라고 봅니다. 이 분들 중에서 이제 순위를 한번 정해보려고 하거든요. 순위요? 네. 운기가 가장 좋은 순위 1, 2, 3위. 운기가 가장 좋은 순위면 아무래도 직장을 취업할 수 있는 98년생 범티브. 2위는 그럼 어떤 나이인가요? 근데 2위랑 1위랑 아무 차이는 없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게 이제 88년 용띠분들. 네. 이제 마지막은 개띠분들. 네. 그렇다면 이제 1등이 뽑힌 이 범띠분들 있잖아요. 네. 이분들은 좀 어떠한 노력을 하면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까요?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취업을 준비하신 것만큼 자기화 거를 하셔서 좀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취업에 생각을 없으셨던 분들이 취업을 좀 노력을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찾아보세요. 요즘에 뭐 유튜브도 많이 잘 되어 있고 동영상으로 자기소개서, 면접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좀 준비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한 분야를 가고 싶은데 우리가 말하는 메이저 그룹 아니면 이제 1군, 이제 2군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면 조금 낮은 데를 가셨다 하더라도 거기서 조금 경력을 쌓고 그다음에 내 커리큘럼을 좀 올리신 후에 이동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무속인 오기 전에 이런 걸 좀 많이 해봐서 궁금하면 오세요. 오세요. 감사합니다.